본인은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얻을 거를 못 얻어. 그러니까 10번 잘하는데 9번 못해다 1번 못해서 좀 잃는 케이스가 조금 많은 편이야. 그리고 성격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포용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다 좋게 생각해. 근데 얼굴 생긴 거는 되게 세게 생겼어. 세게 생겨 남들은 조금 쟤좀 성격이 조금 좀 세지 않을까? 아니면 좀 자기만 잘난 척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아. 성격은 되게 좋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표현도 좋고 이렇게 말하고 언변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개묘년이 들어와 있잖아. 이제 새해가 들어와 있는 해운년이 조금 있긴 한데 올해는 내가 혼인의 문도 조금은 들어와 있고 연애 운도 조금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올해는 내가 조금 일하는 거에서 내가 좀 변동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조금 내가 뭐가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뭐가 일사불란하게 조금 바뀌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내가 바꿔도 괜찮아요. 바뀌는 케이스라서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뭐 뭐를 해도 아이 컨택트 뭐를 해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보는 기준이 조금 높아요. 뭘 눈에 보는 기준이 높고 조금 그 뭐랄까 이런 말이 미안한데 좀 된장녀는 아니지만 조금 내가 조금 그런 어떤 그런 이름 있는 거 그리고 좀 뭔가 포인트 있는 거 하나 사서 제대로 된걸 사자 하나를 사서 뭐 좋은 걸 사자 이런 게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런 건 맞긴 한데 조금 내가 너무 높은 데를 탈려다 보니 가려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그리고 뭐 남자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조금 너무 인맥 관리를 내가 너무 많이 하려 그래. 내 주변 관리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 뭐 맞아. 지금 당장 일이 꼬여 있거나 뭐 당장 일이 안 되거나 뭐 당장 돈이 없거나 당장 삶이 지쳐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 되게 즐겁게 살거든. 재밌어 사는 게 맞아요. 나이스해. 아, 예. 맞아요. 그지? 네. 근데 너무 내 인맥 관리나 너무 사람 관리나 모든 걸 너무 관리를 하려다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사는 게 어때? 지쳐요. 지친다 본다 그래. 그리고 본인도 좀 남에게 많이 좀 들어주는 편. 네. 그리고 남의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주니까 귀찮은 거야. 이제는. 그래서 조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이것도 이건가 보다 저것도 저건가 보다 하긴 하는데 맞아요. 네. 올해는 혹시 본인은 뭐 이동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은 없어요? 얼굴 바꾸고 싶거나 올해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그쵸? 네. 올해는 근데 변동의 계획수가 올해는 조금 들어와요. 여름에. 변경이 조금은 들어와 있는 케이스라서 올해는 조금 이렇게 일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변경이 조금 들어와 있는 케이스거든. 그래서 조금 바뀌거나 조금 올해는 조금 뭐 이렇게 뭐 이동수가 조금 올해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동 변동해도 올해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올해 좀 변화수가 조금 많아요. 혼인의 운도 들어 올해 되게 바빠요. 혼인의 운, 연애의 운, 뭐 결혼의 운 이런 운이 올해는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런 기회적인 거나 어떤 기회 잡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건 되게 나쁘지는 않은 편. 그렇기 때문에 운은 되게 나한테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나쁘게 들어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편이긴 해. 그리고 작년에 혹시 집안 식구 중에서 뭐 상 있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작년에? 재작년쯤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고모 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몸상 입으셨으면 크게 뭐큰 탈은 없는데 조금 상은 한번 미치긴 하는데 크게 뭐 걱정할 건 없고 맨날 뭘 사는 거에 욕심이 많아요? 아, 물건? 이요? 아니, 그냥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예, 뭐 이런 거 코트 그냥 제대로 된거한 벌? 그러니까 그 사는 거에 대한 예. 거에 대한 좀그 다른 거는 나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없는데 사는 거에 대한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는 욕심이 조금 많으신 분 같아. 맞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뭐 여자로서 당연한 거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올해는 뭐 그럴 건 없는데 올해 운은 좋아요. 뭐 이제 9수가 들었다고 해서 뭐 9수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 올해는 9수는 그게 뭐 외려 7수가 더안 좋았어. 7수 때가 더 힘들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지금 당장 뭐 7수 때가 되게 많이 오히려 올해 9수 때는 되게 귀행력 좋고 뭐 운도 괜찮고 나쁘지도 않아서 크게 뭐 내가 운이 뭐
뭐 맥혀 있거나 뭐 운이 거기 안 따라주거나 운이 그렇게 뭐 많이 힘이 들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은 그냥 하던 거 꾸준히 하면서 한번 내가 초여름에 한번 뭐 일의 변동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요. 더 좋은 쪽으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긴 한데, 그거 한 향후 한 4년 안에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4년쯤에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죠? 어디 쓰는 것처럼 보여서. 네. 그걸 좀 바꾸려는 것 같이 보여서, 어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계속 꿈꿔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이긴 한데, 한 4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4년 안에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명예의 운은 있어요. 같아요. 명예 승리 운이 있기 때문에 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올해는 남자가 하나가 더 들어와요. 그래요? 지금 그럼 남자친구랑 좀 봐주실 수 있으신지? 촬영 중이니까 여기다 그냥 써주세요. 아, 네네. 여기도 양력? 네. 인물 보고 좋아해요? 인물 보고 좋아해? 그러면 뭐 보고 좋아해? 자상함. 응? 자상함. 자상함에? 네. 나는 이 사람 봤을 때 훤칠해 보이는데? 안 그런데. 응? 안 그래? 안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보이는 이미지는 그냥 훤칠해 보여, 얼굴 생긴 게. 그래요? 하나도 얼굴형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인물은 그냥 훤칠하게 생겨서 그냥 얼굴 봤을 때는 그냥 준수하게는 보이는데 그냥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요. 사람은 나쁘지는 않은데 네. 돈을 바라보면 돈은 조금이 금전복은 조금은 약해. 금전줄 복은 조금은 약해. 둘이 합으로 봤을 때. 그렇긴 해요. 아주 뭐 해서 뭐 큰일 난다 이건 아닌데 금전적으로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은 급한 편이긴 하거든. 뭔가를 좀 왜곡거리긴 해.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어. 이 사람은 조금 그게 뭐라고 해야 조금 좀 천천히 가는 편이긴 하거든.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내 성격에 못 이겨서 내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야. 그 차이 있죠. 그거 빼곤 괜찮아. 그러면 직업이나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 합은 괜찮아요. 근데 금전 운이 그렇게 아주 많이 둘이 살아서 제복에 돈이 아주 많다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거 빼곤 좋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서 개월 수는 8개월 정도 됐지만 지금 간지한 2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거든요. 이 친구를 계속 만나려면 그 외국에서 살아야 돼서. 근데 그래서 근데 얘기했잖아, 남자는 또 들어온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마음. 그 남자를 만날 건지, 아니면은 또이 남자를 안 만날 건지는 본인 마음. 이제 제 일을 지키면서 그 친구도 거기에 공무원이고 저도 한국에 이제 공무원직인데 둘다 포기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서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 우리 6, 7월에 자리에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요? 올여름에. 어떤 명동이지? 좋은 쪽의 병동이면 올해 좋겠네. 나쁘진 않은데, 올해 자리에 변동이 있을 거예요, 올 초여름에. 초여름에요? 일주일에 변동이 있을 거예요.
좋은 쪽인가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원래 운이 네. 크게 뭐 나쁘지 않아. 무당이 굳하거나 부적절하면 안 하면 좋은 거야. 아, 그쵸. 그래서 얘, 이 친구를 믿고 조금 그쪽으로 가도 되는지. 근데 본인은 이 친구를 꼭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걸 떠나서 같이 가는 건 같이 가는 건데 조금 상대성으로 하나가 또 다가와 온 다음에 결정 지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좋아는 하는데 완전 씌어야 되거든. 씌이지는 폭 씌이지는 않았어. 그쵸. 제가 저도 여기 한국에서 해놓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치면 그것도 저도 다 싫어요. 그 뭐든 남자든 여자든 미치잖아.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다 갖다 그냥 들이 밀거든. 근데 그런 건 없어. 오케이? 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네. 내가 그냥 눈가를 돌면 네. 이것도 저것도 그냥 무조건 들이 밀어서 무조건 가거든. 네. 근데 그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잖아? 네. 너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합은 나쁘지 않아. 근데 둘이 살았을 때 재복이 무지하게 많거나 돈이 무지하게 잘 벌거나 합은 나쁘진 않은데 그런 거는 조금 딸려요. 돈 뽑아. 그것만 아시면 돼. 사람 자체는 어때요?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느려. 네. 그게 좀 답답해. 나는. 나로 보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들어주고 그래 그렇구나 그냥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헌칠해 보여. 내 눈에는. 그래요? 그냥 남자같이 보여. 그래서 괜찮아 이 남자. 본인은 엄청나게 조각적인 미남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저기 무슨 엄청나게 큰 저기 뭐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남자 괜찮게 생겼거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남자 얼굴을 근데 잘 들어주고 그냥 사람 봤을 때 괜찮고 그냥 그런 편이긴 해. 나이스한 편. 괜찮은 편이야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느려. 뭐 결정적인 건 조금 느리고 뭐 연애할 때도 뭐 데이트할 때도 뭐 약간 조금 결정장애 있는 것처럼 조금 뭐가를 좀 나는 뭔가 빨리 결정 짓고 뭔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느려서 맞아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좀 답답한 건 있어. 맞아요. 그거 빼고 그냥 내가 먼저 그냥 이 사람 대신 우리 본인이 네. 여기서 이거 하자. 네. 그러면 따라하는 가. 맞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네, 맞아요. 그 이상 생각하지 마. 그러면 만드는 게 편하는데 네. 리더 하는 걸 좋아한다 생각해야 돼. 내가 네. 리드를 한다 생각하고 좋아하면 네. 만나는 게 편해. 근데 네. 내가 리드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가식해서 프로포즈든 뭐든 네. 내가 더 먼저 더 좋아한다는 말 더 많이 약정해야 된다는 그런 스타일. 그게 조금 답답한 면이라 답답한 면이지. 오케이? 네. 바람기나 뭐 이런 건. 그런 쪽으로는 크게 지구지순하면 편이에요. 근데 살다 맞아. 보면, 네. 또 우리가 오래 만나다 보면은 한 번씩 사람이라는 게 남자든 여자든 눈은 돌리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한 번씩 눈깔은 돌리게 돼 있거든? 네. 그 요즘 세월이 하도 그래서 내가 무조건 바람 안 펴요란 말은 내가 못 해. 근데 맞아. 뭐 이 사람 성격상 뭐 여자한테 미쳐있고 뭐 오늘 이 년자고 내일 저 년자고 이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본인도 보기엔 남들 보기에는 네. 이놈저놈 다 저게 생겼어. 네. 남들이 다 그러죠. 네. 남자 엄청 만들 것 같고. 근데 보기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 네. 그지? 네. 내가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 사람만 봐요. 보니까 이 사람도 성격이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눈은 돌려. 인생 오래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그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도 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뭐 난 그런 사람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막 오늘 자고 내일 자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들 있잖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좋아하면 그 사람만 좋아하고 헤어지면 또 누군가를 만나도 그냥 막 미쳐갖고 뭐 오늘 누구랑 자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4년 안에 여기 근처인데 여기 근처에서 좋은 제가 원하는 직장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 운은 오히려 한 38부터는요 네. 운을 지금 치고 들어와요. 작년부터. 그래서 나한테 어떤 내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 서 있거나 어디 직급이 올라가 있거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리에 내가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명함을 내 커리를 쌓을 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운은 나쁘지 않아. 4년 안에 열심히 하면 될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이 근데 뭐가 근데 뭐가 이렇게 굴러가는 글자가 많이 보인다. 굴어요. 굴러가는 글자가 많이 보여. 굴러가는 글자.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 숫자 같이 이렇게 글자들이 뭐 이렇게 뭐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저 친구 때문에 그런가? 저 친구가 영어. 뭐 굴러가는 글자들을 많이 보여. 이렇게 필기체가 휙 들어가는 글자 있죠. 그렇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본인은 꿈을 못 나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입고 싶은 옷도 많고, 갖고 싶은 가방도 많고, 쇼핑도 많이 해야 되고, 욕심이 많다고,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봐야 되고, 보아야 되고, 인스타에 뭐 올라오면 거기 이쁘면 봐야 되고, 좋으면 어떤 궁금도 해야 되고, 단풍이 이쁘면 봐야 되고, 벚꽃이 벚꽃도 봐야 되고, 여자의 로망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재미는 없어.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남자가 다가오면, 그런 남자 만나도 괜찮아. 그때 그럼 또 다시 올게요. 또 진짜 생기면 뭐 얼굴은 안 보이죠? 그 사람이야? 직급이 좋을 것 같아, 직업이. 아, 그래요? 성격은 별론데, 직업이나 돈이나 이런 지위나 이런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그걸 선택은 나에 달려있지. 아, 그쵸. 조건이냐? 끌리는 거냐? 아니, 제가 성격이 조금, 예, 말씀대로 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저 친구가 무난무난하게 잘 맞춰줘서, 큰 트러블 없이, 예, 그래서, 이런 친구라면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컨트롤 가능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저보다 기세고 이러면, 제가 또 거기에서, 아, 네네, 이렇게는 또못 사는 성격이어서. 그런 조금 운이 조금 좋은 자리에 있는 좀 조건 좋은,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 쓰잖아. 네. 좀 조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선택할 거냐, 이 일을 선택할 거냐라는 그쵸, 거는 그쵸, 그쵸, 그쵸. 본인 마음에 달려 있다고. 아, 알겠습니다. Are you okay? Yes.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